오늘 2부를 진행한 MC 겸 가수 한강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첫 무대를 장식해 줄 분은 네, 건국대학교 음악 영재교육원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 2월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졸업 연주를 아주 성황리에 마치고요. 그리고 2019년 4월 상명대학교 네, 음악학부에서 신입생 연주위까지 아주 성황리에 마치신 분입니다. 네, 현재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네, 작곡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하늘이 씨 어디 계십니까? 하늘이 엄마 아빠도 장애인으로서 농아입니다. 네. 엄마 아빠에게 희망을 주는 학생이군요. 네. SBS, KTV, 네, BTN 불교 방송에 출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혜성 스님의 또 우쿨렐라를 또 지도하셨던 하늘이 양의 피아노 연주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을 주실 분은 네. 극단 여인극단의 대표이시고요. 네. 한국영화배우 협회 운영위원이시면서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극영화학과 외래 교수이기도 합니다.
영화배우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네 무당 전문배우 김경혜 씨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다 온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오늘 피부님 여기 딱 도착하니까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환자복을 벗어버리고 와서 노래하고 똑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혜성 씨님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어제는 코로나가 싹 없어져가지고 마음 놓고 만나고 그냥 편안하게 됐으면 좋은데 오늘도 많이 못 오셔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 관객이 많아야 막 신나거든. 전부 끼가 있어가지고 막 뛰어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이 가운데서 하게 된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어제 그 신사와 같이 보시죠? 토요일 일요일마다 아 그래도 오라고 해서 가서 죽은 이희랑의 엄마를 꿈에 나타나면 무시무시하게 막 분장하는 거예요. 아휴 나는 악역만 해야 되는 분장이었다. 그것도 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게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건강하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제가 백내장 수술을 이제 2일날 했는데 그 며칠 동안도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정말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 끈질긴 용기와 더 좋은 그 수화사랑을 하고 산다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연하원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우리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가.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 춤을 춥시다. 세워라 가지를 마라. 인생만이 불러보고 지도 벗도 불러가면서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너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리랑 또 불러보고 디스코도 주워가면서 즐겁게 해줄 시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불자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로 일하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약사연의 보살이십니다. 이분의 재능을 또 보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섭씨 무대 위로 조심해서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은 수어 통역은 류경숙 씨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떠나가리요. 고운 시절 아름다운 추억도 흘려보내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행사도 많지만 종류별도 다양하죠. 네, 이 법당에서 이런 행사도 있고요. 네, 이번에 모실 무대는 참 이분은 참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재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아, 현재 강북에서 네, 행복사 주지스님으로 계십니다. 네. 뮤지컬 히타르타 서울 및 부산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습니다. 찬물 음반을 무려 17집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겁니다. 네. 작사, 작곡에 찬물 가수까지 하시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우리 능인선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수어 통역은 류경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 중생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모든 병이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병이 다 낫는다 하는 참불가를 불려드렸는데 올해는 절에 오시면 전부 깨달음은 뒷절이에요. 가족 잘 되고 모두가 소원 원만 성취.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많이 다니는데 저희 방송 IWS 방송에서 저와 함께 전원주 한강이 함께하는 사랑의 효도가 이런 프로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전원주 한강이 진행하는 네 명사 초대석 명의 초대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배우이시면서 탤런트 또 성우까지 또 근래에는 가수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쓸 자리가 없죠. 네. 만능 엔터테인메이션 지구촌 공생이 홍보대사이시기도 하고요. 네. KBS 아침마당 단골 게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전원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석훈님이 올라오셔서 수어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시는 분 혜성 스님 마음도 착하고 이쁘시고 오늘 굉장히 따뜻한 자리인데 정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혼자 오시기 힘듭니다. 법산 스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뭐 천리라도 말이라도 달려와 주시기 빌겠습니다. 힘이 되셔야 됩니다. 혜성 스님 너무 좋으세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렇게 착하신 분이 있나?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따뜻한 자리인데 저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 특히 또 제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님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안전한 스나 똑같고 얼굴으로 부모님이 너무나 막 빚어놓으셨어요. 근데 연예인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올해 58년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품입니다 이게. 그래 지금은 전원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대추나무 사랑을 불렀는데 우리 신랑에게 박단자입니다. 박단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힘을 모아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실 겁니다. 스님들이 많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안동역에서 연동을
누님 잠깐 계세요. 아니 또 누님 목소리 들으니까 뭐 50년 것도 아시겠어요. 못 들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김경애 누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네. 시간을 절약하려고 제가 자 그거 기념사진 한 찍어주세요. 네. 누님 부럽습니다. 우리 혜성 스님께서 그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노래 봉사를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대 올라오신 김에 네 노래를 한번 제가 청해줬던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스님이 노래를 하시는 소녀 같아요. 네 소녀 가수 책간 스님 혜성 스님의 노래 더곡 제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아는? 네. 예. 대신. 아니, 홀로? 예, 그래. 홀로 아리랑. 네. 박수! 언제쯤 우리
그래서 신도위에서 뭐 노래 한 곡 불러야 내려보낸다나 그래서 제가 한 곡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두고 네. 이런 데 안에서 또 우리 법상스님 막걸리 한 잔 드셔야죠. 네, 막걸리 한 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막걸리 한 박수.
살살 서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차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엽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항상 대스타분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죠? 네. 그 이분 모시려고 오신 분들이 아마 과반수가 넘을 거예요. 지금 500명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 450명은 이분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참, 나 이분은 진짜 TV를 보면 별로인데 직접 보니까 너무 미남이시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부러울 정도로. 네. 네, 이 우리 혜성 스님이 하고 있는 수호사랑 음악회에는 모든 일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네. 현재 KBS 아침마당 황금 연못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계시고요. 네. 아, 국악계의 톱스타이시기도 합니다. 네. 2016년에는 불자 대상을 또 수상하신 분이고요. 네.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국악인의 남상희 씨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 때문에 몇몇 분들이 밖에 이렇게 같이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공연을 즐겨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스님, 그리고 또 우리 혜성 스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얼마나 우리 혜성 스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안 올까봐 항상 약을 치세요. 중간중간 과일도 막 보내주시고 생선도 보내주시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이것저것 막 약을 엄청 치셔가지고, 예, 그걸 얻어먹고 안 오면 그건 완전 사람도 아니죠. 그건, 예, 근데 얻어먹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혜성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여기는 우리 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돈 내고라도 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혜성 스님 이거 행사하시겠죠? 네, 약 안 치셔도 되니까 올게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죠? 네. 아이고, 저런 두 선생님이,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봄이 오구나, 봄은
기사 말씀 듣고 오늘 작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때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한 인원이 30명에서 5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홍보도 못하고, 예, 방송국이나 어디 홍보 못하고, 친한 도반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연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런 장소를 대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혹시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다시 또 보여드리면서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전원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경애 선생님, 법사 큰스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큰스님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는 코로나 싹 없어져서 마스크 벗고 우리 웃는 얼굴로 하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